국제정치 공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만석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학로에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의 그 청문회 얘기인데 네네. 의미심장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 총. 네, 그 전에 그 국무장관 스테이트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 세크레터리 오브 더 스테이트인데 국무장관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역할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그렇죠. 이제 국무장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비서라는 뜻이죠. 직역을 하면은.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옛날에는 그 미국은 외교를 안 하던 나라죠. 왜냐면은 따로 독립돼가지고 국가 건설하는데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대통령 다음으로 부통령 다음으로 책임질 사람을 그 국가의 비서 해서 세커터리 오브 스테이트 했는데 이게 미국이 이제 세계 패권국으로 크면서 국가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 외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름을 그 외교로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인데 그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일이 외교가 돼 있는 상황이죠. 요번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엘리트들 중에서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1등이 국무장관입니다. 또 서열이 제일 높아요. 국방장관보다 서열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국무장관을 항상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국무장관을 누구를 뽑느냐가 상당히 그 이제 그 이 정권이 네, 정권의 핵심이 그렇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그 국무장관을 뽑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그 국무장관을 제일 거의 마지막에 인선을 했는데 뭐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또는 국방장관, 국토안보부장관, 그 외교에 관련된 몇 가지 직책이 있잖아요. CIA 국장, 요 한 너댓 자리 중에서 국무장관을 맨 마지막에 뽑은 겁니다. 근데 국무장관의 후보로 들어갔던 사람이 우리가 그 흔히 알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네오콘의 아주 대표적인 존 몰튼이라는 사람 또는 뭐 대통령 선거할 때 옆에서 직접 도와준 그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전 시장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렉스 틸러슨이라는 그 엑슨모빌의 사장입니다. 그 석유회사 사장이고 이 사람은 대놓고 러시아에 상당히 그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그런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이제 선출을 해서 조금 놀랐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냥 크게 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지금 당선자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은 러시아하고는 각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래도 그 큰 재벌 석유회사 사장이니까 아 이제 경제 외교가 우선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렉스 틸러슨이 이제 됐는데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지금 뭐 통과를 뭐 한 뭐 청문회는 보통 이제 형식적이죠.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 질문했을 때 대답한 것이 보통 강성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틸러슨 그러면은 중국은 우리가 이제 몇 번 방송을 했지만은 뭐 국가안보보좌관인 뭐 이 그러니까 육군 중장 출신 뭐 그런 사람들이 하고 국무장관을 러시아 쪽으로 뭘 할 줄 알았더니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센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주제를 우리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아주 극도로 반발했다고 해야 하나요? 뭐 연일 틸러슨 국무장관의 그 청문회 발언을 중국이 극도로 반발하는 게 반발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건드려봤자 유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예 영어로 직접 한 말을 몇 개 써왔는데 그거를 각각 보겠습니다. 그 이제 틸러슨이 한 말이 China should not be allowed access to artificial island it has built atop disputed reefs in the South China Sea. 리프라는 게 그 산호초 이런 거예요. 근데 산호초 같은 거는 섬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산호초의 윗둥을 다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어탑 그 꼭대기를
Disputed Reefs. 이거는 중국 거가 아니라 월남은 내 거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필리핀이 그거 내 거야라고 하는 그 Disputed Reef를 그 섬은 아닌데 그거를 깎아가지고 중국이 Artificial Island를 만들었다. 인공섬을 만들었다.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섬에 중국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가 이거 네, 이거가 이제 섬인데 섬은 아니죠.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섬이 아닌 그러니까 논쟁이 있는데 중국이 이거 내 거야 하고 와서 만들었단 말이지. 그럼 이게 중국 거냐? 필리핀은 저거 만드는 거 못 만들게 해주세요를 힘으로 안 되니까 국제 중재재판소에다 제소를 했고 거기서 작년 7월 12일 날 중국한테 100% 말이 안 된 그러니까 중국은 뭐 그냥 100% 진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미국 외무 장관 내정자가 중국은 그 섬에 갈 수 없다. 자기가 세멘트로 다 만들어놓고 비행장 만들고 포대 갖다 세워놓고 레이더 기지 만들었는데 거기 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중국 본토에서 가는 관광 프로그램도 그렇죠.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네. 중국은 거기 관광객도 가고 군인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맨 처음에 내린 거는 여객기가 내리고 그럽니다. 왜 이건 평화적인 거야 하는 것을 과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 should not be allowed. Should not be allowed. 허락돼서는 안 된다. Access to artificial island. 그래도 artificial island는 미국 사람들이 할 때 좀 점잖게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fake island라는 말을 써요. 가짜 섬. 그거 완전히 네. 무시하는 거지. 그런데 네, 이제 그 중국이 본토에서 이 섬까지 가는데 군함들 다니고 그러는데 요 바다는 이제 장사하는 바다입니다. 그 남진아해로 1년 동안 그 다니는 상품의 값어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5조 달러인데 그중에서 1조 2천억 달러는 미국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물론 뭐 거기에서의 미국의 경제 이익을 지켜야 돼라는 그런 논리인데 참 중국이 거기다 갖다 부은 돈이 보통 많지 않겠습니까? 그 섬 같지도 않은 섬을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비행기가 내리죠. 아스팔트 뭐 엄청 갖다 해놓고 뭐 세멘트 붓고 그랬는데 그거를 미국이 못 간다 앞으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싸움할 때 먼저 선언하는 사람들이 그 묘한 권리를 가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방공식별 구역이야 라고 내가 선언하면은 근데 다른 나라가 지나가면은 내가 격추시킬 권리를 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면은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긴장이 쭉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너 거기 못 가. 네가 만들었지만 못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게 그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저걸 몇 년 동안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하면서 거기 갖다 놓은 거가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로 그 땅도 막 묻었어요. 좀 시끄럽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세멘트로 갖다 묻고 그래서 그 랜드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영종도도 이렇게 랜드필 해가지고 공항 만든 겁니다. 매립. 매립. 그리고 네. 레이더 갖다 놓고 대포 갖다 놓고 활주로 갖다 놓고 그거예요. 그리고 배 정박시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군사시설이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그 바로 군사적 네.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그 일본도 그 김옥균이 한때 유배가 있던 그 오가사와라 저 말하자면 오키나와 맨 끝에 있는 데를 오가사와라 제도 네, 섬으로 좀 개발을 할 때 세멘트를 갖다 쏟아붓는 느낌이었다. 바다기 그렇죠. 때문에 90% 95% 이상 유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공사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네. 중국은 네. 훨씬 더 들었겠죠. 아 그러면 네. 이거 공사하느라고 바다에 섬도 아닌 것을 섬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진짜 섬이면은 자연적인 섬이면은 요 섬이 내 거면은 12해리를 영토라고 선언할 권리가 생깁니다. 영해. 영해. 그 12해리가 그러니까 이제 1852m가 1해리이기 때문에 22km 그거는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허락받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해군은 물론이고 일반 배도
아, 내가 당신네 땅을 밟아야 되겠다고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인공섬은 영해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인공섬은 아닌데 독도는 영어 저희 국제법적으로 섬이 아니에요. 아일랜드가 아닌 거로칩니다. 암초로. 아, 암초로 네. 치죠. 바위로 치기 때문에 바위는 또 영해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영해가 없어요. 그 국제법적으로. 물론 법이죠. 어, 법은 안 지키면 그뿐인데 하여간 중국이 그 일곱 개를 지금 건설했습니다. 그 가짜 섬을. 일곱 개를 건설한 것까지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그 이 영해를 근 거예요. 자기네가 거가지고 다른 나라에 여기 들어갈 때 허락받아 그랬는데 미국이 거기를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받아 그랬으니까 들어오면 내가 쏠 거야라는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이 쏴봐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쏴봐라고 들어가는 훈련을 이제 작년부터 하는데 그 훈련을 FON 훈련이라고 합니다.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그 자유통항 항해의 자유작전. 항해 네. 자유작전. 네. 그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그래서 FON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그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틸러슨이 한 말 중에 또 그냥 내가 영어를 써왔어요. We are going to have to send China a clear signal. 중국한테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거다. That first 1. The island building stops.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 인공섬 만들기 이제 그만해라. 인공섬 만들기 중지. 멈춰라. 멈출 것. And the second, 두 번째. Your access to those islands is also not going to be allowed. 그럼 너네들이 그 섬에 가는 거 앞으로 허락되지 않을 거야. 이거 뭡니까? 이게 북한 보고 NLL 넘지 마. 하여간 뭐 황당한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미국 국방장관, 그 국무장관 이제 이 당선되는 네. 이 사람이 했다. 첫째, 저 아일랜드 빌딩 스탑스. 더 이상 섬 만들지 말 것. 이제 여기서 오바마의 외교정책하고 트럼프 외교정책이 다른 겁니다. 오바마 때 중국이 일곱 개를 만드는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드는 거는 뭡니까? 미중 관계가 평화인가요? 하나는 계속 만들고 있고 하나는 보고 있고 근데 하여간 한쪽에서는 이제 도발을 하는 거지. 이게 자기 땅이라고 다른 나라들이 다 인정한 섬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들 짓거라고 그러는 아직 결정해야 되는 디스퓨티드입니다. 디스퓨티드.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그 섬에다가 중국이 이건 내 거야 하고서 세면서 갖다 붙고 있는 거를 미국은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 것. 그리고 만든 섬에 가지 말 것. 이제 그게 만약 레드라인이 되면은 레드라인이라는 게 붉은 줄이죠. 미국이 이걸 레드라인화 시키면 건너면은 총 맞는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how? How 뭐 뻔하죠.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국이 계속 실효 지배를 하면 그 이제 그다음 이제 미국은 어떻게 미국은 하겠다는 건? 그 FON이라고 방금 말한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이제 쉬지 않고 하는데 그 작전을 앞으로 이제 계속 크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군들이 그리고 대만 거기 들어가고. 대만은 내 거야 하는 그런 얘기죠. 정말 그 뭐 국제 정치가 땅 떠먹기 싸움이라는데 이런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한국의 선택이 남는데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작전을 펼친다면 미국은 뭐 베트남, 필리핀, 뭐 타이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일본에도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죠. 이 지역을 지나가라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틸러슨 그 사람은 자기 견해로 지금 중국이 이 산호초에다가 섬을 만드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은 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 거. 크리미아라고 얘기했죠. 우크라이나의 그 크리미아 쪽을 먹었으니까 크리미아를 점령한 거랑 같은 레벨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왜 다른 나라가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서 뺏은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의 영토 분규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기에는 좀 어려워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일단 오는데 어떻게 올 거냐, 지금 그만 우리 장 박사 질문하신 대로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을 열심히 할 거다 했는데, 지금 우리 요 지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네. 아 이렇게 지도 요 지도도 활용이 되네. 네. 미국의 함대가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함대가 2함대입니다. 여기 와 있는 함대가 6함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인도양에 있는 함대가 5함대입니다. 한국이 저쪽에 있는데 네. 한국 옆에 있는 함대가 7함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 이제 네. 요 그 캘리포니아 앞에 있는 함대가 3함대입니다. 근데 지금 금년 들어서 제일 먼저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그 앞바다 남진아해로 오는 함 오는 항공모함이 칼 빈슨이라는 항공모함인데, 칼 빈슨은 3함대 소속입니다. 3함대 소속 항공모함이 오는데, 3함대 소속 항공모함이 7함대 구역에 오는데 지휘는 3함대가 합니다. 그 뭐냐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 3함대하고 7함대가 그러니까 태평양은 제일 큰 바다니까 미국 함대 두 개가 그러니까 담당 면적으로 제일 높은 함대가 7함대입니다. 그런데 3함대는 그 이제 날짜 변경선의 동쪽이에요. 3함대 작전 구역이 7함대는 그거의 서쪽. 그런데 이제 3함대도 이쪽에 와서 같이 작전하는 거로. 그러니까 중국 그 남진아해를 견제하는데 7함대, 3함대가 합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지휘는 3함대군 하면 3함대 지휘를 받고, 그리고 7함대는 7함대 지휘를 받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함대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 작전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그래서 요번에 그 칼 빈슨호가 오고, 작년에 그 배 한 척이 그 이제 F-5N 작전을 했어요. 중국이 인공성으로 만든 그 12해리를 지나가는데 중국 배가 막 따라갔습니다. 그 이제 그거는 항공모함은 아니고 구축함인데, 그 디케이터호라는 그 구축함은 3함대 소속이었습니다. 연습 한번 일단 해본 거죠 벌써 이미. 그런데 이제 지금 항공모함이 오는 거, 미국 해군은 지금 항공모함 위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새로운 해군 전략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내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냥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본 사고 방식이 이제 전 세계 각국들이 미사일이 좋아졌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좀 위험해요. 물론 항공모함이 적국의 미사일에 깔아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위주의 작전이 아니라 그 이제 구축함 또는 그 다른 종류의 그 배로. 그러니까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새로운 전략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각 상황에 대응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전략 보고서가 나온 지 한 일주일도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뭐 쭉 읽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제 그 이 작전을 전개하고 있구나 했는데,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그 시비가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플레이 다운했다라고 미국 신문에 나옵니다. 내부적으로는 격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식 그렇죠. 발표는 없고요. 그렇죠. 북한도 역시 북한도 별다른 조용한 편이고 네. 조용한 편이고, 다만 중국의 이 요녕함이라는 중국의 이제 유일한 항공모함이죠. 그게 이제 위협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뭐 지나간다든가. 대만 해협에 지날 때 대만 전투기들이 뜹니다. 그게 국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만 해협으로 중국 항공모함이 지나니까 대만 전투기들 뜨고, 그걸 이제 스크램블링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요용호가 오키나와하고 그 밑에 있는 그 무슨 일본 섬 그 사이를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위협 항해인데. 네, 오가사와라 군도. 그렇죠. 네. 오가사와라 네. 군도에 있는 네. 조그만 섬이에요. 거기를 이제 지금 뭐 지나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시아 주변이 무지무지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저쪽 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먼 동네가 없어요. 거기서 일 터지면은 우리나라로는 석유 항로, 뭐 무슨 수입 항로들이 다 그냥 그대로 즉각 위협을 받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물자 수급, 특히 이제 기름. 석유 수급이 뭐 한 2주일만 삐끗거려도 뭐 경제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남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장박사님 질문하신 대로 미국이 자기 혼자만 하지 않고 같이 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하자. 그래서 호주가 같이 하고 있고 일본 같이 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한국 너도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참 우리가 같이 해줘야죠. 왜? 우리 생명선도 달려있는 길이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 여기서 우리가 왜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는 일에 우리가 끼느냐. 그게 우리 일이 되기 때문에 끼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 약소국이, 그러니까 소국이 대국에게 대한 뭐 운운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자꾸 대국 소국 따지는데, 그 중국 사람들의 국제 정치관이 지금 우리가 적어도 일본한테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가진 세계관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동등해요. 주권 국가로서. 근데 중국은 너네는 꼬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의 사이가 비교적 그게 전부 다 그게 표피로 좋은 거죠. 좋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가가지고 뭐 막 이렇게 시진핑하고 이럴 때 한국은 형제국입니다라고 중국 외교관이 얘기하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론을 썼죠. 누가 형이냐? 누가 형이냐? 근데 중국 외교관, 네. 네, 중국 학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사석에서 하더군요.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 옛날에는 군신 관계였고, 요즘은 부자지간이 아니냐. 자기가 이거, 아버지? 그러니까 이 얘기에 비하면, 이 얘기에 비하면은 형제의 나라라고 한 거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중국의 국제 정치 질서관은 영어로 말하면 Confucian International Order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걸 Chinese 뭐 World Order, 중국적 세계 질서. 네, 유교적 세계 유교적 질서. 세계 질서. 저는 그거를 이제 Confucian International Order라고 제 그 학위 논문에 그렇게 제목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때 평화가 오느냐는 그런 겁니다. 우리 장 박사하고 나하고 아주 우리 그 내가 형이지 나이로는. 그렇지만은 서로 존댓말 쓰고 존경하고 서로 대등할 때 우리 관계가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야 인마 너는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내 말 잘 들어야 돼 할 때가 좋으냐.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유교라는 것이 그 하이어라키컬 오더입니다. 그 이 수직적 질서죠.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니. 어떻게 형하고 동생하고 같아. 거기에는 그 격에 맞는 질서가 그러니까 사회 철학입니다. 중국 철학들이. 그래서 그것이 형은 형대로 동생은 그래서 형이 막 동생을 때리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할 때 그때 인간 사회의 질서와 평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서양 질서는 특히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같아야지 동등해야지. 우리가 그 이 격차는 동등해야지. 그래서 그 유엔에서 가나도 한 표, 미국도 한 표가 이제 그런 사상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질서가 안 되니까 그 아주 큰 나라들은 비토권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거가 있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그 천년 동안의 질서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제 정치에서 봤을 때 어느 한 나라가 워낙 세고 그리고 그 질서를 다른 나라가 인정해 줄 때가 평화가 옵니다. 오기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로마나 이게 바로 다 그것을 인정할 때 질서가 유지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단 사실은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중국적 국제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는 건 도무지 용납이 안 돼. 우리는 절대로 누구 밑에 못 들어가 옆에서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야, 그 우리가 천년 동안 갖고 온 질서가 더 맞아 했는데 중국 역사를 보면은 중국 사람이 말하는 게 맞아요. 국가들이 평등하던 시절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국가들이 서로 평등하게 서로 뭐 춘추 전국 시대가 그렇고 그렇지. 네. 전국 시대가 중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오늘날의 세계와 같은 국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전국 시대입니다. 전국의 치룡이라고 있었죠. 네, 전국 치룡. 치룡. 네. 전국 치룡은 서로 더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 치룡이 서로 끝까지 싸워갖고 한계가 남은 게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제라고 그러죠. 첫 번째 황제니까 시황제입니다. 그 중국은 그때 시황제가 됨으로써 평화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일곱 개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밥만 먹으면 싸우면은.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영어로 중국말 찬꼬, 찬꼬인데 네. 중국 영어로도 그거를 워링 스테이트 피어리어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국가들이 싸우는 시대. 그러니까 세력 균형은 전쟁, 그리고 세력 불균형, 중국이 제국되었을 때 평화, 그런 사상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이론으로 정립이 된 것이 한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정립하고 적용한 것이 이제 조공 책봉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중국에 가서 나라 이름 정해주세요. 조선이라고 해라. 그러고서 너는 왕이야. 나는 황제고. 같은 황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너는 너의 예를 갖춰. 그럼 우리가 매년 1월달 네. 뭐 이제 지금 구정 갖고 오니까 이제 그 예, 이제 신년 축하 사절단 보내고 네. 가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 황제의 생일은 성절사 가고 성탄절이니까 뭐 그러면서 가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가죠. 그럼 중국은 그 물건보다 돈을 더 많이 줘요. 대국이니까. 네가 100만 원 갖고 왔냐? 그럼 150만 원 가져가. 딱 줍니다. 그게 이제 룰이죠. 지배하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양식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국 소국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 생각이 남아 있는 거죠. 나라 이름을 중국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정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 두 개. 조선과 화령 아니요. 두 개를 보내서 하나를 택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계 태조 이성계도 처음에는 중국이 준 타이틀이 고려국 국왕 권지. 그러니까 임시 대행 고려 국왕이었지 조선 국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 한국 정치에 말하자면 최종 승인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거죠. 그거를 그 서양 학자 그 우리가 뭐 흔히 그 뭐 유명한 사람이죠. 한스 보겐스 교수는 동양에는 국제 체제가 없었다라고 씁니다. 왜냐하면은 평등한 국가끼리 있어야지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인데. 그는 제국 체제죠. 위에가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독립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독립국이 아닌 나라는 국제 정치의 그 행위자가 아니죠. 우리가 1905년에 국제 정치를 못하게 아예 뺏겼죠 일본한테 외교권.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그냥 뭐 우리가 갖다 바친 거 비슷하게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독립 국가들의 국제 관계가 아니라서 동양에서는 국제 체제가 없었다, 국제 정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독립국은 아니죠. 자치를 유지한 나라입니다. 네. 자치. 조선은. 현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뭐 필리핀, 베트남 등 모든 나라가 이제 Freedom of Navigation, 항해의 자유작전에 미국 측에 속해서 현재 예. 이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동남아시아가 아주 바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바빠야 될 때 안 바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진아해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석유의 핵심적인 수송선입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직접 이제 모션을 보여야 되는데 뭔가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이 여기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은 바로 중국 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케리 미국의 그 외무장관 지금 현직 외무장관이죠. 케리의 외무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여행이 베트남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네, 마지막 외무부장관 미국 대선 후보로도 나왔던 그렇죠. 대선 네.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부시한테 떨어졌죠. 그 아들 부시한테 43대 대통령. 근데 이 캐리가 월남을 맨 처음에 간 거는 예일대학 다니던 학생으로서 미국 육군에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병사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남전에 영웅이에요. 일단 그 이 퍼플하트를 세 개를 받은 사람입니다. 퍼플하트라는 것은 부상당하면 주는 훈장인데 그거 세 개를 받으면은 나는 총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탄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탄원을 하면은 전방에서 빼줘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하트를 세 개 받고 탄원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온 그런 뭐 예일대학 학생으로서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이번에 마지막 그 여행을 글로 했는데 월남 너는 우리 편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러 간 것이죠. 또 월남은 지금 중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도 만난대요. 그리고
필리핀이 두테르테가 그냥 무책임한 뭐 정신없이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가 이제 보여지는 거가 중국하고 나 잘 지낼 거야 그랬는데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엊그제 거기 와가지고 두테르테를 만났는데 그 받은 환영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의장대 아주 그 아주 풀 데코레이션 된 그러니까 뭐 아주 호화로운 군복을 입은 의장대가 의장을 하는데 거기 다 걸어가는데 아베가 필리핀한테 약속한 것이 8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내가 캘큘레이터를 쳐봤어요. 10조가 조금 넘더라고.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네. 10조 이상을 그 이제 경제 협력 뭐 이런 걸 해주겠다 그러고 거기서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거가 스피드보트입니다. 스피드보트가 뭡니까? 고속정이죠. 쾌속정. 네. 고속정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속정은 뭐냐? 이제 지원해주는 그 논리는 테러 너네가 테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이 필리핀은 지금 아주 난리예요. 그러니까 공산 그 테러 운자들이 해가지고. 뭐 이 여담으로 한마디 하면은 필리핀에도 끝내주는 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블랙베레처럼 그 특수부대를 들어가서 졸업할 때 마지막이 실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게릴라 있는 부대에 집어넣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죽어요. 그 죽은 친구도 졸업을 시킵니다. 그 죽은 친구는 그 사진하고 군복하고 특수부대 그 견장하고 다 달아줘가지고 졸업식을 하는데. 마지막 훈련은 실전인데 바로 그거 하기 위해서 스피드보트가 필요하다 해서 줬는데 저쪽 그 오함대 여기서 난리치는데 이제 가서 보면은 미국군함이 딱 가면은 이란의 스피드보트들이 쫙 따라갑니다. 큰 뭐 괜찮은데 개미들이 막 달라붙는 거 있죠. 아주 귀찮은 거지 그게. 그거죠. 그래서 두테르테는 양쪽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한테 너 우리 한국 써도 돼. 그러니까 미국은 기분 나쁜 것 같지만은 러시아하고 중국은 본질적으로 적입니다. 우리는 그거 모르고 둘이 친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바로 두테르테는 또 나름대로 그 민족주의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면서 뭐 미국한테는 맞짱을 뜨지만 결국 일본이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미국이 하고 싶은 거를 그런 활약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보고서 지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너무 속에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요. 이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그저 그 마이클 플린 그 CIA가 아니라 그 미국 국가안보 수석 내정자를 만났더라고. 그 사드는 갖다 놓는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확고하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선택의 말하자면 기로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어떤 분이 왜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요라고 이렇게 그 토를 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 편을 안 들고 사는 나라는 지구 없어요. 미국조차도 누구 편을 듭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누구랑 함께 하는 거죠. 일본과 함께 하고. 대한민국하고 함께하고 또 뭐 그러니까 미국도 괴롭히는 적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누구 편을 드나요는 우리 힘을 늘리는 방편입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되면은 누구 편 안 들어도 되는데 우리 힘을 아주 대폭 늘리는 방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뭐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아주 좋은 시절이 지금 지나갔어요. 미국이 중국을 저걸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중국을 국제무대에 제대로 된 나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진 거예요. 미국이 이거 더 크면 곤란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거기 와가지고 우리도 그동안에 양쪽에 다 이익을 봤죠. 지난 세월은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였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세월은 두 개의 달을 한꺼번에 다 우리가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향유하기 상당히 나쁜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빠질게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빠지면은
빠지는 데서 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나는 이게 그렇게 불길하게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미국의 아주 그 A급 학자들이 말하는 거가 미국의 전통은 온쇼 밸런스는 아니다 이겁니다. 미국이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남의 나라 땅에 미군이 올라가서 그렇게 균형하는 나라는 아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균형을 해주는 나라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균형하는 것은 오프쇼입니다. 그 오프쇼 밸런스, 온쇼 밸런스 그러는데 그 아주 끝내주는 학자 중에 하나인 미오 셰이머 교수가 이제 오프쇼 밸런스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나가라고 그 논문을 벌써 지난 7월 달에 우리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꼭 올라서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너구 밴도우 같은 사람. 한국 충분히 지킬 수 있다. 한국 공산주의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짐으로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가 있냐라는 얘기죠. 오프쇼 밸런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밸런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온쇼 밸런스를 오프쇼로 바꾸자 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직까지 60년의 패턴이 깨지는 겁니다. 언제 불안이 생기냐면 패턴이 깨질 때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돈을 뭐 100억 달러를 갖다 놓은 미국 회사가 아직까지는 그냥 뭐 한국이 위험하고 뭐하고 그래도 이 패턴이 쭉 되니까 그냥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 미군이 나간다. 미국 해군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육군이 나간다 했을 때 그때 패턴이 깨지는 겁니다. 그 패턴이 나쁘게 갈지 좋게 갈지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깨진다는 그 사실에 불안해서 돈을 빼는 겁니다. 그건 저는 이제 제 논리인데 그거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세미나 하는데 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 경제학적 측면에서 국제정치학을 보는 사람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경제학을 보는 사람이 논리가 맞으면 그게 답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먼저 한 20분 발표하고 내가 이제 또 발표하는데 토론으로 그 내가 야 나는 마치 컨닝을 한 것처럼 똑같은 사람을 발견하고 더군다나 경제학자가 그렇게 말해서 내 말에 자신이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한 상황이라도 변하지 않고 쭉 가면은 그 위험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됐으니까. 근데 거기에 변화가 올 때 이제 큰 변화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돈이 빠져나간다는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되겠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모든 외환 거래가 그렇죠.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기 하루죠, 때문에 하루. 네. 돈 빠져나가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네. 몇 시간 만에 그냥 그렇죠. 네, 다 빠져나갈 그러니까 수 있다는 조지 소로스 같이 그 몇십억 굴리는 사람은 조그만 나라는 하루에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루에.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97년에 뭐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뭐 외화만 타는 거 3천 원 나가는데 클릭 하나입니다. 클릭 하나. 요새 다 클릭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안 되죠. 이른바 환율 방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네. 저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등급이 내려가는데 그거 등급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해서 특사들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밤이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그리고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미국 방문할 때까지는 이거 환율 등급 내려주지 말라고 사정사정했죠. 국가 신용 등급. 그렇죠. 네. 신용 등급.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 투자 부적격 국가 돼갖고 들어올 돈 안 들어오고 있는 돈 나가니까 그거를 참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먹고 사는 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아이 뭐 정권이 바뀌고 그래도 뭐 별 대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괜히 그 불안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제 쭉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20분은 질문을 벌써 40분 됐습니까? 네. 시간 작아네.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 들고 네. 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뭐 세계를 바꾼 일주일 그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아 닉슨 대통령. 예, 닉슨 대통령 예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드는 생각이 지금 트럼프나 지금 하는 게 거의 똑같다고 제가 거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지인 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트럼프와 그 헨리 키신저가 만났는데 헨리 키신저가 했던 말이
크림 반도를 포기해라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다. 그게 진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질 않아서.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중국을 끌어들였던 닉슨 대통령처럼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를 끌어들인다고 보입니다만은 제가 보았을 때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러시아가 과연 어떤 편을 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대해서 그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예, 동부는 사실상 이제 러시아 수중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제가 사실 강의할 때 오바마가 푸틴한테 크리미아는 줬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군사력으로 점령당했으니까 오바마한테 무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바마가 못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구 구성을 보면 그게 러시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 네. 러시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마치 뭐 이런 말 하면 또 아주 델리키트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다른 나라인데 그 지역의 80%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힘세지면 그거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죠.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방의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민이지만은 러시아로 들어가더라도 뭐 대수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데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한테 이거는 뭐 러시아가 가져갈 역사적이고 뭐 그런 근거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냉전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남의 땅을 군사력으로 점령했다는 건 분노하지만은. 근데 키신저가 그 크리미아 조라라고 능히 얘기할 수 있는 거가 그 사람이 그 온 월드 오더라는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6.25 때 평양까지 가고 안 갔으면 한국은 그때 통일됐을 텐데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양 원산선에서 섰으면은 통일이 되는데 왜 압록강까지 갔다가 이렇게 망쳤냐 하는 얘긴데 그 한경북도 평안북도는 중국이 줘도 괜찮아.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강대국의 사고예요. 그래서 내가 요 지난 11일 날 조선일보에 그 트럼프 팀의 외교정책 그걸 보면서 이제 파워폴리틱스로 간다. 파워폴리틱스에 의하면은 강대국들이 살기 위한 그 세력균형 정책, 힘의 정책은 그 경우에 약소국은 갈라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거는 능히 그렇게 얘기해줬다는 거가 그럴 리가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다 하는 그 크리미아를 포기하세요. 크리미아 포기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눈 감아주는 건 이게 뭐 이제 남의 시간 지났으니까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미군이 폴란드로 들어가는 거, 미군이 루마니아로 가는 거 이런 거를 눈 감아줄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이대로 말하자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제 그거 참 힘든 얘기인데 그게 이제 모든 분쟁과 전쟁의 요인이에요. 민족의 국경과 국가의 국경이 일치하면은 요 국경 속에는 한 민족만 살면 전쟁이 안 납니다. 근데 이놈의 민족의 국경과 국가의 국경이 겹치고 설치고 복합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 문제에 당했는데 그냥 뭐 우리가 30몇 년 동안 일본한테 일본하고 민족이 다른데 일본의 국경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가 바로 그 식민지 시대죠. 그때 뭐 그냥 괴롭게 살고 댐비고 뭐 그런 것이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얼마나 그 이 세계 반응할지는 아마 세계 반응 못하죠. 세계 반응하려면 미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안 준다고 그러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김기황 선생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아버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오늘 발인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네. 예. 아버님이 생전에 그들 하셨던 말씀이 못 살아도 되는데 빨갱이는 안 된다. 예, 그 얘기를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라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 보수 쪽으로 좀 간 편인데 지금 사드 문제나 사실 그 이 안보 문제는 저는 이건 대중들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생존의 문제고 이거를 근데 지금 뭐 여론도 그렇고 그런 거를 꼭 저희가 대중과 타협을 국민과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박사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얘기도 우리가 여러 번 이미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드 문제는 이거는 군사 문제고 비밀의 이슈고 타협 불가의 이슈입니다. 타협 불가의 이슈예요. 우리 선생님의 아이가 20살이 돼갖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데려가는 건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국가 안보의 이슈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뭐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잘못했다고 보는, 여당이라기보다도 그 정부가 그거를 왜 외교 문제로 만들어 놨느냐, 군사 문제를. 그 비밀 문제를 왜 공개를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그 좀 이 비판적입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무기를 외국에서 갖고 왔을 때, 도입했을 때 이걸 어디다 갖다 놓겠다라고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북한이 있는 힘 다해서 어디 있다는 걸 찾아내야 되죠. 자기네가 공격할 목표를 만들려면. 근데 지금 그냥 저절로 가르쳐줬어요. 북한이 공격한 목표 그냥 우리가 다 떠들어가지고 거기 공격하겠다라고 당연히 표적 중에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못한 것이죠. 그 전략 문제,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전략적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김준환님이 질문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저도 사드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대통령 지금 대선 후보 중 그러니까 대선 후보 중 한 분께서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드는 다음 정권에 넘기고 방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를 협상을 하려고 하면 자기랑은 그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도 즉각 재개하고 그리고 그냥 중국의 눈치 그런 걸 견제 보복을 자기가 만회하겠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 이제 그게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 ABC 뉴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거기서 그 12월 16일인가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 대선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미 동맹도 이 대선 후보 포함해서 또 다른 대선 후보가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그 댓글 제가 댓글도 보는데 그 미국 네티즌들 댓글 보면은 사드를 빼겠다면은 그 미군을 거기 있는 우리 미군을 지킬 수가 없는데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이 대부분 댓글이 그렇게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지금 박사님께서 그 강의 중에 이렇게 03년도에 그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두 단계를 낮췄다고 전망을 두 단계 낮춰가지고 그때 노무현 난리 나가지고 그때 반기문 외교부 그때 반기문 그 권태신 재경부 차관님하고 이렇게 급파해가지고 아 이거 좀 기다려달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대로 반미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그걸 김진 논설위원님을 통해서 들었고 그때 그 당시 예 워싱턴에 김진 논설위원님이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제임스 릴리 전 대사가 그 반미 그때 효순이 미순이 사건으로 미국 장갑차 사건으로 반미가 그게 달해가지고 지금 경고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미군이 진짜로 철수할 수도 있으니까 국민들 정신 차리라고 많이 알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드를 철회를 하면은 또 이제 무디스에서 그 트럼프가 또 이제 강경 조치를 내놓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드 배치 반대자분들이 논리가 중국 경제 보복 때문에 이건 물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 한미 동맹에 금이 가가지고 무디스가 그 또 신용등급 두 단계 낮춰가지고 거기에 올 우리나라 경제 파장은 중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고 그리고 네, 거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드 문제가 뭐냐의 그 첫 번째 이슈를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사드 문제는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드가 있냐 없냐가 결정돼야 되는데 중국이 보복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 해결 방법의 본질을 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없으면 사드는 불필요하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중국이 뭐라든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 나는 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국이 우리를 경제 보복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위대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참을성이 더 많아서예요. 같이 아픈데 우리는 이만큼 아파도 못 참는데 중국은 이만큼 아파도 참아요. 독재국가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정상적인 국가면 중국이 한국을 경제보복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부품 사서 조립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어떻게 부품을 안 사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논리. 국가 안보가 돈보다 더 중요해요. 아프면 병원 안 갑니까? 비싸다고 병원 안 가요? 비싸도 병원 가야 돼요. 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보복한다고 이걸 안 갔다 오는데 이거는 일단은 문제 해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돈 가지고 연결시켰다는 것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북한 핵과 연결된 문제를 중국의 보복하고 연결시켰다는 것도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해결 방법이 틀린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하죠.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미국이 막으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너 미국 북한에 돈 주지 말라. 중국 보고 북한에 돈 주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해놓고 우리는 줘요? 그것도 안 되죠. 그거는 전체 맥락을 보면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개성공단을 오픈하겠다 그러면 북한 핵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냐라고 즉각 질문할 수 있죠.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에 주는 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우리가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건 안 되는. 그래서 그거는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 정책으로 미국조차도 대통령이 대통령 정강정책으로 내놓은 걸 못하는 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카터가 옛날에 박정희가 독재자니까 미군 뺄 거야. 그것 때문에 망했죠. 못 빼고 그냥 그 스스로 망했지. 대통령 선거 때 카터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죠. 주한미군 철수는. 제일 큰 공약 중에 하나인데 못 뺐죠. 못 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망신당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그 제주 해군기지 만든 거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FTA 한 거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한미 FTA. 네. 그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펄쩍뛰죠. 이제 재협상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또 왜 그게 네. 황금알을 낳고 있거든요. 보니까 황금알을 낳고 있는데 그거 재협상하자면 황금알을 깨겠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국제정치는 외교정책은 어댑트하는 겁니다. 적응하는 것이다. 적응 행동이에요. 네. Foreign policy is an adaptive behavior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세계에 어댑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가 이니시에이티브를 한다 그거 말은 쉽지만은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거를 보고서 그거를 막 그냥 다 깨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네. 못 깨죠, 못 깨죠. 질문 하시려고 손 드셨던 거 아닌가? 아, 저 뒤에 네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응적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외교 정책은 대학교 4학년 때 배웠는데 첫 단어가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들이 국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관한 연구다라고 이렇게 아예 정의가 나옵니다. 미국조차도. 네, 질문 해주십시오. 전 요즘 들어서 네. 이제 한미 연합군이 이제 북한에 대한 선제. 네. 선제 타격론이 생각이 나가지고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미핵 항모가 이제 한반도에 다 하나 더 배치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 해군의 그 X밴드 레이더가 또 한반도 인과해상에 또 배치한다고 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구입한 AH-64 아파치 헬기를 또 조기 전력화하고 그다음에 청궁 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또 작년 12월 31일자로 전력화가 나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군에서 또 이제 아파치 헬기를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온다고 하고 예. 맞죠. 예. 요즘 들어서 이제 부산에 이제 군수 물품이 좀 많이 온다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군이 북한을 아예 그냥 제거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그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검은 구름에 몰려오면은 비가 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검은 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그 동네에 비가 올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그 예측은 뭐 상당히 맞을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인간의 행동이니까 검은 구름이 왔다고 반드시 비가 오는 건 아닌데 비가 올 수 있다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아파치가 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각종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고 체계화되고 이러는 거가 북한이 여차하면은 우리도 반응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반응 나가면 북한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많은 그 이 노심초사하는 분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는데 북한이 더 저거 뭐 제대로 된 체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여기 현실은 힘입니다. 힘. 그리고 미국이라는 힘은 지구 역사상 저렇게 센 힘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뭐 잠깐 얘기를 드린다면은 그렇게 센 힘이 공백도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진 적이 한 2주일 정도 지속됐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어느 바다에는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어디서 위기가 발생하면 야 우리 항모 어디 있어. 그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 항공모함이 있지?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근데 어디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없었던 적이 한 2주일 정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바다에 나와서 몇 개월 있으면 들어가서 또 수리해야 되고 몇 년이면 또 대폭 수리를 해야 되고 뭐 대폭 수리할 때는 드라이독이라는 데 올라갑니다. 드라이독은 물이 없는 것에 아예 그냥 지상에 끌어올려 가지고 수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항공모함이 1년 365일 뭐 24시간 일주일 다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지금 11척인데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라 지금 이제 다시 칼빈슨이 나오고 그리고 뭐 몇 개가 나와서 이제 다시 현지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또 있는데 그래서 그거 모자르다고 이제 지금 274척 있다고 그랬죠. 미국 군함이 그거를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은 260척까지 줄이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삭감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롬니 때 먼저 이미 시비를 걸었죠. 4년 전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지배해? 세계를 지배해? 그럼 말이 좀 이상하네. 세계를 경비해. 세계를 경비해. 네. 근데 세계 경비, 그러니까 그 274척은 충분한 1등이에요, 사실은. 2등하고 너무 상대가 안 되는 1등은 틀림없는데 이거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300몇십 척은 돼야 된다라고 롬니가 주장을 했고 네. 그리고 트럼프는 350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해군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만들어놨던 거를 딱 제시했는데 355척입니다. 355척 해군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옛날 한대하고 지금 한대는 이제 퀄리티가 다르죠. 요번에 새로 나오는 그 뭐냐 저 미국 그 항공모함 이름이 제럴드 포드입니다. 제럴드 포드는 이 화력이 25%가 더 셉니다. 즉 이제 그 비행기 공격력 그게 25% 더 세고 그리고 유지비는 25% 더 싸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지만은 돈이 조금 더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그 이제 한국으로 올 거예요. 동해바다로 오는데 그 DDG 1000, 그러니까 DDG라는 거는 DDG, 그러니까 디스트로이어인데 가이디드 미사일을 나른 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 장착 구축함. 그리고 DDG 새로 나온 거가 길이가 180m쯤 되는데 그게 레이더의 어선 정도로 잡힙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아 완전 스텔스죠. 이거 주몰트급입니다. 주몰트급인데 이 180m짜리가 어선으로 잡히니 그래서 그 미국 그 해군 보고서들 같은 데 보면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바다 이렇게 색칠해 놉니다. 서해 바다 거의 대부분이 그 배는 안심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사일을 봐야지 쏘는 거죠. 봐야지. 그러니까 못 보는데 그러니까 못 보면 안심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안심하고 미국 군함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 했는데 그게 바로 코앞까지예요. 코앞에 가서 포수 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뭐냐 이거는 저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그러니까 무기 혁명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같은 274척이 아니고
같은 355척, 레이가 때는 600척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소련을 날릴 뻔했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북한에 관해서는 꼭 비가 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지, 뭐 밑에서 네. 뭐 그러면 빗방울 떨길 거야가 되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배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배나TV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